우리파 불닭의 물음표 보이시죠? 길게 당겨놨는데 왜 저게 물음표냐면 서버가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유저가 카빈을 좋아합니다 쿠폰 받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건 투자. 이건 투자. 오늘 투자. 모함이에요. 이건 교환장이네. 아니 이게 아니죠. 아, 없는 아이디로 글을 쓰지. 아니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 소름 끼쳐. 나 깜짝 놀랐네.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왼손이 딱 어쨌든 왼쪽. 그래서 검색이 안 된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사실 카빈님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막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분명히 방송 시작했을 때 이거 유저들이 좋아합니다 쿠폰은 카빈한테 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써가지고. 카비가 좋아합니다 쿠폰 좀 써요. 카비가 좋아합니다 쿠폰. 네, 유저가 좋아합니다 쿠폰.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채팅창에 뭐 불닭님 채팅방에 있다는데요. 지금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아니 닉네임만 불닭님 바꾼거예요. 유저는 아, 그럼 아, 유저분이 제보해 주셨는데 카비님 방 매니저가 맞다고. 아, 자 그럼 아, 뭐예요? 야, 지금 부린 거잖아. 아니, 아니 그거 아까 뭐 어떻게 매장된단 말이야? 자기 매니저를 사주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걸로 부린 거죠.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유저연합이 좋아합니다 쿠폰 영웅 연말에 나가잖아요. 이번에 나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매니저여도 진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카비님 잘하고 계시고. 잠깐만 인정하면 됩니다. 아까 발언은 해명을 해야 돼요.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매니저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불다가 오늘로써 형은 마지막인 거 맞네. 이거 만약에 잘리면 불다가 이거 그 CG에다가 불다가 진짜 몰랐다 이거. 요거 이렇게 네. 카메라 쫙 줄어드는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세요. 카비 고정 가자. 아 카비 인정. 아, 아, 물론 고맙습니다. 잘라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자 어쨌든 요거는 유저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요 사연에 대해서는 원래 사연 읽히면 네. 주작이라고 판단이 돼도 선물을 드리는데 요 의견에 대해서는 선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일단 선물 드릴 계정이 없잖아요. 계정이 없어요. 주작이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네. 에이고 아깝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코너는 테라엠. 혹시라도 테라엠에 새롭게 뛰어든 BJ가 있는지 혹시 아, 우리가 발견 못한 네. 저기 심해 해양 암, 해양 심층수처럼 묻어져 있는 BJ가 있는지 찾아보는 신비소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까? 요번 오늘 뽑히신 분 한 분 네. 한 분을 저 난닝구랑 대구에서 같이 합동 방송으로 테라 방송을 합니다. 이거 갑자기 머리 쓰고 야 오늘 이 머리에서 야 오늘 진짜 또 공약이십니다. 공약이고 이거는 약속 그냥 약속으로 약속. 야 이거 조용히 해 줘. 난닝구랑 선생님은 우리 방송의 화수분이야. 그렇지 나와. 만약에 대성이 제주도에 살게 되면 비행기 티켓까지 따. 나도 좋고 너무 많이 많이고요. 사실은 이게 뭐 저도 네. 개인 방송, 개인 인터넷 방송이 정말로 키우기가 내가. 쉽지 않은데 네. 그저. 이런 빅스트리머하고 같이 빅큰 BJ하고 같이 합동 방송을 일단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신비소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BJ 여러분들 방제 자체를 난닝구와 함께 합동 방송을 하고 싶다. 테라엠 난닝구. 예. 붙여주세요. 방제를 좀 받아주세요. 테라엠 난닝구. 예. 네, 방제 자체를 난닝구가 들어간 방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닝고래, 난닝구 자식, 뭐 뭐든지 괜찮습니다. 난닝구 자식. 네. 난닝구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저랑 끝까지 쭉 갑시다. 모바일 M크루. 네, 그러면 누구랑 합방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 한 명은. 본인이 선택할 거죠. 아, 여기 이제. 아까 그렇죠. 오늘 이제 방송 보면서.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봤더니 이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BJ분이 그걸 보고 다시 행동을 취하기까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이미 또 그 테라엠에 관련된 BJ분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거고 역시나 이제 선정되는 테라엠 BJ에게는 400만 골드 와. 장비 상자 4개를 드리고요. 와. 오늘 이제 난닝군이 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합방까지도 기회를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은 없었던 공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원래 했던 BJ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대신 방제를 난닝고가 들어가게 테라엠 난닝고가 들어가게 예, 하고 아,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재미있을 예. 만한 예요. 난닝 구찌짜 뭐 이런 거. 와, 뭐 이건 좀 재미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좀 방제로 예. 설정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선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아 근데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난닝고의 합방을 싫을 수도 있는데 왜 저에게 자유를 안 주시죠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거부권.
아, 자, 좋습니다. 자, 형은 미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썸머리님은 합방을 원하는 미대잖아요. 썸머리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인정합니다. 시청자의 의견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난닝구를 넣고 테라엠을 넣고 방지를 재밌게 만듭니다. 뽑힌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요. 할 때 이거 해주세요. X.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이거 안 돼요. 요거. 아, 보상만 받아가세요. 요거 해주시면 합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만 드리고. 아 진짜. 자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거 들어가는 데 다 이러고 있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조성모송 예전에 빠라밤빠빠빠빠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잘 생각하네. 야 너무 슬프다. 정말 잘 생각하네. 정말 잘 생각하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나도 알아가고 또 그분도 같이 알아가고. 아우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저 테라 M 여지껏 합동방송은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남남 그 커플이 있었죠. 맞아. 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 계셨잖아요. 윤구 씨랑 규리 씨랑 한번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느바님께서 굉장히 길게 썼는데 테라디오 사연 왜 저번 주 거 사연 두 개를 읽어주신 거예요? 이번 주 사연 다 어디 갔죠? 정말로 궁금해요. 이번 주에 사연이 몇 개 안 올라왔는데 예, 방송에 나갈 만한 사연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자, 본인이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여자분들 재밌게. 여자분들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자 BJ분들이. 아, 좀 물타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저희가 시간을 드린 것 같으니까요. 자, 바로 신비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누가 있을까요? 야, 저기 바로 떠네요. 자,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니, 왜냐면 사람이 좀 없는 데에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내리신 것 같아요. 와. 저 위에도 있던데. 자, 이렇게 봐야죠. 난닝골에 뼈 이제 다 달리기 시작했네요. 난닝골에 언제쯤 만나보냐. 아우 정말 보고 싶은가 봐요, 저분은. 네. 정다정님도 난닝구님 달았고요. 정다정님? 여자분 이름 나오면 갑자기 쫑긋 써시는데, 오빠. 자, 근데 뭐 이거는... 방제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으니까. 방제로 그래. 승부해주세요, 방제로. 근데 난닝... 그거 합방하시는 닝구 형의 초이스를 하시는 게. 가창욱님도 이제 난닝골에를 달았는데 잘렸고. MC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난닝구 염통. 염통은 뭐지? ELTV. 저분도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BJ분인데. 맞아요. 난닝구 테라M 테라디오 발키온 운명. 운명. 아 그냥 난닝구만 다 전해요. 딱. 저분도 여자시네요. 아 여자? 유부남 아니야 지금? 아니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남자분도. 아 이게 지금 한번 아무 저분 말고는 지금 제대로 된 제목이 없어서 테라M 블루방 한번 들어가 보죠. 테라M 블루. 그래서 가죠. 요거 흔들면 대박인데.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지금.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또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서로 서로. 들어가. 아이 귀여워. 방송을 생각하시면 또 흔드는 게.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얼굴이. 얼굴. PIP. 난닝골의 손님 PIP 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요거 흔들리면 흔들어요. 난닝구 싫으면 흔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당첨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드리고요. 난닝구레와의 그 합방이 싫으면 티셔츠를 흔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합방! 간절히 원하진 않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니, 저 동생 간절함이 없네. 그러니까 간절해야 되는데. 예, 간절함이 너무 없네요. 아, 저분 레이. 간절하면 간절한데 포즈라도 리액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합방 들어가고요. 몸으로 합방이 안 들어가면은 합방은 X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 그 방송 소리를 좀 줘. 블루 화이팅! 안 나온다. 나온다. 간절하다, 간절해. X입니다. 도계자! 절합니다, 절. 저 두 번 합니다. 아, 저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한 번 더 봐가지고 고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이분, 아, 지금 닝구 형님 보니까 고래 선생님은 무조건 여자. 아니. 그 여성 미디엄 가보죠. 그쪽으로 그러면, 가보고. 아니, 가봐요. 네. 어차피 많은데 선물은 드릴 거잖아요. 네. 어차피 선물 드릴 건데 두 명이 합방할 수도 있고 세 명이 합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죠. 아까 저기 대구 BJ분 대킹이라는 분이 있던데. 아, 그렇죠. 여성분이에요? 대킹이? 남자분. 너무 지연으로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몰라요, 이미 여러분. 정해진 것처럼 계속 루트로 설계하시는 데 그러니까 내가 MC분이 직접 보거라. 그러니까 MC분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분은 방제 난닝구 난닝구 1대1부터요. 율무님 또 도발 이벤트 좋아요. 저분 딱 좋다. 가보자.
이미 다 저희가 한 번씩 소개드렸던 분들이에요. 윤호님도 그렇고. 저거는 좀 윈도우 10 저거는 관리자거나 이분. 이분.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해. 안녕하세요. 소개 드렸던 분들이에요. 예. 맞죠? 지금 본인 거 알았죠? 네. 갑자기 모자 썼고요. 귀도 있어. 귀도 있어. 귀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어깨 잡고 흔들면서 안다고 했는데. 저분이랑 같이 테라 방송 제발 재밌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가 난닝구와 합방을 같이 테라인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댄스 부탁드립니다. 댄스. 왜 끌까? 싫으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싫으시면 이렇게 어깨 잡고 옷 잡고 흔드시면 돼요. 아니, 닝구 오빠 갑자기. 나왔다. 지금 나갔어요. 너무 흔들게 웃는다. 댄스! 아, 아무거나 간단하게. 싫으시면 이렇게 어깨 잡고. 아니, 너무 흔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진짜로? 댄스 가나요? 나왔다. 지금 나갔어요. 너무 흔들게 웃는다. 저번 방 팬분이 강목인데. 아, 왜 이렇게 뻣뻣해? 아, 좋다. 저런 캐릭터 좋죠. 상담해주세요. 율모님. 남자입니다. 며칠 있다가 대구에서 봬요. 방송 재밌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선물도 드릴게요. 아니 아까랑 반응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전후가 정확하네요.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거 아니야?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네. 저분은 그게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방정도. 아니면 저분의 어떤 그 춤사위가 화려하지 않음에도 강목 댄스를 보여줬다라는 거, 의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분의 의지보다도 난님 고래 선생님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아, 나중에 이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분 집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대구로 스튜디오로. 저기 한번 가보자는데요, 데킹님? 스튜디오로 오시죠. 테라엠 난닝구 입고 왔다. 162만 무과금. 저분도 난닝구 입고 있는데요? 와, 진짜? 난닝구를 만나기 위해서 난닝구를 입고 있네. 대박. 대구 사시는 분인데. 다음에 합방송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기대돼. 정말 해도 좋습니다. 간절해! 진짜 간절해! 아니,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 안 들어가서 못 놀랬네! 아니, 무릎 꿇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분을! 사진입니까? 멈춰있는데? 이거 사진인가요? 사진 아닙니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뜬금 움직였다. 이미 움직입니다. 이미 움직입니다. 움직였습니다. 아, 재능이 너무 좋아. 진짜 간절하다. 와. 합격. 너무 유형의 리액션 좋아. 그들 리액션 좋아. 자, 난닝구 모든 선물 다 드리고 난닝구와 합방 들어갑니다. 자, 합격의 세레모니로 난닝구 찍기. 진짜 좋으세요. 와.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저분 대박이다. 아, 지금 계속 오빠 따라 하시는구나. 덥나? 아니, 쭉 축하드립니다. 동생, 대박이서 봐요. 와, 대박. 찍는다! 그 와중에 또 매너 있게 가리셨어. 매너 있다. 축하드립니다. 매너 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대단해. 이렇게 해서 우리. 난닝구 선생님이 공연을 또 걸어주셔서 또 새로운 아이템이 또 생겼습니다. 그죠. 난닝고래 선생님과 그리고 율무님, 데킹님. 진짜 재밌습니다. 또 한 번에 누구셨죠? 네, 그렇게 세 분? 블루. 네. 블루님. 네. 코드 블루. 세 분께 합방에 또 기회까지 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게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는 게 테라를 전문적으로 계속 이렇게 쭉 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우리 BJ 신입 BJ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좀 더 이래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컨텐츠니까 신입 키우고 나가시는 거 아니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당신 좀 저 다음 좀 요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넷마블이 좋았어. 여러분 희귀 스킨 상자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난닝고래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 테라엠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때 수경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선생님 감독 아니 본인 차례가 왔을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감독인데 본인이 본인한테 감동 받아가지고 지금 아니 저 몰라.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이게 감동. 어 내가 저번 때보다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아. 이건 참 이게 또 모바일 또 이제 대상 대표 주자로서. 아 이거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요. 아 또 감동이네요. 그래도 저분들이 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네. 또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규 편성대에서 지금 2회째 진행되고 있는 테라디오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콘텐츠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2회차에 확실하게 느낀 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해주시고 아이템을 뽑아내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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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스튬 이설님께서 직접 자기가 코스튬 입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우리 난님군의 선생님들 직접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유조조합장님 네. 본인의 인생까지 갈아넣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또 김성현 개발자님 구직을 포기하고 지금 PPT를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만 잘 되면 돼요. 그죠? 테라만 잘 되면 테라디오랑 같이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생님들께 이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렇게 한잔하면서 김성현 씨가 아, 출연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 그거 내 다른 얘기하면 지금 안 돼. 아, 나만 이렇게 조금 받아요. 알고? PPT 값도 안 나온대요. 솔직히 좀 품이 많이 들긴 해요. 네. 근데 김성현 기관장님, 그래도 우리 테라디오에 출연한 거 후회하십니까? 아, 저는 돈을 내고서라도 나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발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성현 개발자가 본인의 월급을 받지 않고 돈을 내고라도 나오겠다. 나는 테라 유저들을 위해서라면 내 장기를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고. 아, 이분 너무 너무가 안 돼. 내가 스위저절이 오늘... 안 돼. 예. 아니요, 그래도 저기 이제 조합장 동생은 예. 밥 먹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차가 결인돼 버렸어요. 6만 원 냈잖아요. 밥 먹다가 6만 원. 아, 막 견인됐죠? 네, 견인됐어. 저도 견인 당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기분 상당히 좋았던 분인데. 아 예. 네. 자, 아무튼 뭐 네. 오늘 이렇게 코너가 마무리가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니까요. 저희가 이 길게 글을 여기다 쓰시면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중론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요? 난님군이 매회마다 너무 재밌네요. 오늘 또 이제 특히 상당히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이제 게스트 또 이제 같이 또 합동 방송 엄청 기대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 또 이제 김승희 개발자님이 이야기하신 거 또 그 컨텐츠가 정말로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개발자님. 예, 칼스텔 수사를 준비하면서 테라엠 이 개발팀 넷마블 이분들도 정말 고생하고 계시겠구나 아시는데 유저분들을 조금만 더 만족시켜 주시면은 그 고생의 결과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유저 조합장 네, 캐빈님. 예, 오늘은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그래도 지금 넷마블 측에서 많이 잘 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만간 우리 더 재밌는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라엠 오랫동안 같이 합시다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설님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우리 유저분들이 테라디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의외로 많이 이뤄냈더라고요. 네, 뭐 패치나 많은 걸 이뤄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랫동안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다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뜨거운 어떤 입김을 네. 많은 글들 좀 남겨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있는 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소님이 다시 또 클로징 앞으로. 무대로 가서 테라디오를 외쳐주시면 다 같이 가사로 네. 가자! 우리 이소룡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예. 아, 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자, 테라디오! 가자! 다음 주에 만나요! 코인 팔지 마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흐름이야! 흐름이야! 또 엠카야? 노래 부금이 근데 이거 뭐 교통기 부금인가? 유튜브 공짜 부금! 아? 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짜 부금! 아, 공짜 부금! 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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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